비오랑 G드래곤, G드래곤이랑 비오랑 사건이 있었다고요? 술자리 같은데? 펄보이, 굿보이 겸 배드보이. G드래곤이 또 뭐 이렇게 뭐 행사했나? 뭐 이렇게 파티인가? 작년에 9월에 모델 A씨 생일 주인공 인스타그램에 A씨랑 B.O, G.D가 본인 생파에서 찍은 사진 업로드. 이분이 이제 모델분이시고 G.Dragon은 이게 지인이고 둘 다 지인으로서. 근데 뭐가 문제야? 사진이 공개되자 여러 방송에서 G.D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B.O, 롤모델은 G.Dragon이다. 너무 많은 미움에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뭔 소리래? 아, 지드래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 이게 뭐? 생파에 있었던 A씨의 지인 B가 B.O에게 DM을 보냈군요. 너가 방송이나 라이브에서 지드래곤님 얘기를 할 거면 너 지인이 아니고 너가 주최한 자리가 아니잖아. 최소한 그 모임의 주최자 땡땡땡한테 방송에 나가는데 에피소드처럼 풀어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니? 너 굉장히 좀 무례하구나. 모두가 친구지만 너랑 너 친구 1, 2 오는 거 아무도 동의한 사람 사실 그 자리에 없었거든. 근데 그 모임의 주최가 엄청 너 생각해서 내 생일인데 그건 내가 정해 하면서 너네 셋 다 오고 G드래곤한테도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는 거, 너 지용씨나 주최자한테 너무 선 넘은 행동이야. 어차피 되돌릴 순 없지만 사적이고 프라이빗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연락할 필요 없고 나한테 말해.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고 이제 알아서 당황스러운데. 이거 약간 그거네. 그들만의 카르텔에 비오랑 비오 친구 1, 2가 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싫었던 거네. 아니 본인이 괜찮다는데 G드래곤이 별 말 안 했잖아. 그럼 그냥 뭐 사진 올리고 뭐 이렇게 방송에 썰 푸는 게 조금 곧 같고 그래도 그럼 다시는 안 만나면 그만이지. 왜 굳이 그걸 또 DM에다가 너 G드래곤 팔지 마라 이러고 있어. 자기네들이 무슨 뭐 G드래곤 뭐 저 뭐 회사 뭐 임원도 아니고 뭐 관련자도 아니면서 진짜 야 이건 난 좀 가짠다. 간신 같은 인간들이네.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임의 주체가 생파고 자기 생일 파티인데 자기 생일 파티에 남이 나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굉장히 무례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상관없는 건데 왜 그 주변에서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이러고 하는 건지. 나 이건 진짜 진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그치? 어떤 모임에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주변에서 걔 오바들 떨어. 가짜네 진짜. 아니 정작 자기도 지 드래곤님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네. 나는 주최자랑 지드래곤님이랑 셋이 찍은 사진이 올라간 후에 어떤 촬영 때마다 그 질문이 나왔고 최대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없어서 그냥 좋은 조언 해주셨고 나한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정도로 얘기하고 후 편집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다. 그래도 방송에 나간 건 내가 후 편집본을 받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크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지디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매거진 인터뷰에서 지디님을 롤모델이라고 말했어서 그런지 더더욱이나 사진 올라간 후에 그런 질문이 많았었다. 근데 나도 주최자한테 이거 너무 방송에 적나라하게 나가서 나도 당황했고 너 좀 미안했어. 요청해드려서 잘라주실 줄 알았는데 연락해서 사과할 생각이었는데 누나가 뭔데 나한테 연락하라야 말아야. 길게 할 말 있으면 전화해 이걸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지디님의 사생활 얘기해서 사실 아닌 말을 했어. 사진이 올라가 사람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이건 내가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뒷짐지고 약간 양비론자 있지.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이런 거 나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오도 이거 올리지 말았어야지. 예.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생각이 있으면은 이거 인스타 올라갔으면은 G드래곤 뭐야? 지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번도 매스컴에 타지 못했고 뭔가 좀 신비주의 그런 그 컨셉에 대해 자기가 팬이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올리었 봐봐. 더 생각이 더 갔으면은 생각이 좀 더 멀리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이거 사실은 주최자 생일 파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저기 한 건데 어 좀 만약에 이게 좀 약간 프라이빗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어 더 뭔가 이게 좀 그 경솔하지 않은 선택이었으면 난 그렇게 했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어 내 생각은 그렇다. 어 비우가 올린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올렸어? 주최자가 올린 거야? 그러면 진짜 이 씨발남들이네. 이 개같은 년대. 뭐 씨발 족같은 새끼들이네 이거. 어? 아니 그럼 비오는 뭔 잘못이야? 어? 싸가지 존나게 없네 이거. 아니 자기가 올린 게 아니면 솔직히 봐봐. 그 자리에서 그 사진 찍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지드래곤님이랑 사진 찍었다 해서 올리면은 그건 좀 경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왜냐면은 애초에 그 자리가 프라이빗한 자리였다며. 어 그런 자리였으면은 올리기 전에 생각을 했겠지. 어 왜냐면 이제 그 사진 찍을 때 약간 아 이거 뭐 지드래곤 팔이 해야지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비호가 올린 게 아니고 주최자가 올린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기분 나쁠 거고 비호 입장에서도 좀 그러겠다. 어 주최자가 올린 거면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지. 예. 어? 비호가 올린 거야? 주최자가 올린 거라고 하는 새끼는 뭐야 그러면? 아, 요약글을 봐? 어, 아 그래 요약글을 보자. A모델씨는 생파에 자기 찐친을 비롯해 연예인 모델 GD를 불러 술집 하나 대관하고 놀았는데 정식 초대를 못 받았지만 A와 연이 있었던 비호가 오고 싶어 했다. 생파 주인공 A는 와서 놀라고 했다. 어 그때 비호 친구 두 명이 또 함께 오는 것을 다른 생일 참석자들은 다 비호는 괜찮아도 비호 친구 두 명 데리고 온다는 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지. 어 비도 그 중에 한 명. 어 비호는 생파에 참석했고 A의 소개로 롤모델이던 GD와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조언도 받고 대화했는데 이후 당시 사진이 A 인스타에 업로드가 되어 화제가 되어버렸다. 어 하지만 생파에 있던 B가 DM으로 비호에게 한 소리야. 이거는 저기네 그 저기 본 그 주최자가 사진을 올린 거네. 주최자 인스타에 올라간 거니까 비호는 억울할만 하지. 그리고 보니까 비호가 굉장히 좀 예의 바르고 좀 그런 느낌이야. 보니까 자기만의 또 길을 가고 쇼미테부터 이제 쓱 봤는데 어 크게 어떤 잡음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음악 하면서 또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굉장히 또 아티스트야. 어? 비호는 진짜 억울하지. 비라는 사람이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싸가지 존나 귀엽네. 어. 그지?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고 내가 이 자리 있다는 것 자체에 뭔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뭐 그랬나 보다. 아니면 이제 좀 주변 지인에 대한 과잉보호와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 어. 상대적으로 비호를 아주 너무 조수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어 싸가지 존나 귀엽네. 아마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 이 모임 멤버들 중에서 B라는 사람이 제일 낙인 찍혔겠다. 이 누나라는 사람. 그지?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공개한 거네. 그치? 뭔 깡다구로 저랬을까? 원래 모이던 카르텔에 비호라는 사람이 끼니까 비호한테 터세버린 것 같다.
별것도 아닌 걸로 연병하고 또 싸우고 있네. 콩원이랑 이 밑에 댓글 주렁주렁 달린 거. 아니 그냥 비호 허세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주최자가 올린 인스타인데 비호가 스스로 자랑하려고 올린 것도 아니고 그게 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싸우지들 마라. 비오 래퍼잖아. 푸시처럼 행동하지 말고 노엘처럼 빠꾸 없이 디스곡 하나로 업로드하자. 그러기에는 거기에 이제 그 좋은 뜻으로 그 모임에 그 간 거니까 그렇게 좀 하면 안 되지. 넘어갑시다. 또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도 있네. 아무도 원치 않는 아무도 원치 않던 생판이 나타난 비오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비오 자체가 좀 민폐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러네. 아, 모르겠다. 인싸들이란. 와, 전지현 실물이야? 미쳤다. 표정이 좀 킹 받긴 한다. 헤어 갤러리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진짜 DC에서 가장 순수 웃음 주는 갤러리로 급부상했네요. 2월 4주차 헤어 갤러리 최신 근황. 투블럭 댄디컷 했는데 이거 맞냐? 스왑 주의 좀. 아이비리그 컷 이게 맞냐? 드라이 한 거고 이제 옆이랑 위에 왁스 칠하면 되지? 이런 경우에는 무슨 머리 해야 함? 진심 5분 고민했는데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게 있냐? 씨발 그럼 출제자가 문제인 거네. 버르장 머리 없네.
버르장 머리 컷이래. 헤어 갤러리 화남 눈썹들 모아봤다. 아, 어떻게 이렇게 눈썹이 있냐. 투블럭 좆됐다. 집근처 할머니 미용실에서 투블럭 해달라는데 이렇게 됐다. 오픈카 커시노 지붕 열었다 닫았다 싹 가는 투블럭 영미리. 머리 잘랐다. 아, 너무 웃기네. 한때 저기 띠에죠, 띠에. 띠에 근황이라고. 아이고, 많이 컸네. 중학생 됐나 봐. 중학교 첫 입학 브이로그. 아직도 활동 열심히 하네. 커가는 과정을 보는 이 구독자들 입장에선 어떨까? 구독자들은 늙어가고 많이 컸네. 뭔데 댓글이 70개나 달렸어? 한 달 월세 75만원? 개강 앞둔 대학생들 한숨. 대면 수업 재개로 대학가 월세가 껑충 뛰었다. 학생들 사는 데인데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수입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75만원씩 낸다는 게. 아, 치솟는 물가에 자취보다는 하숙을 선호한다. 원래 얼마여야 되는데 그러면? 4,50? 아, 댓글 많이 달린 이유가 또 사회 부적응자 미친 씹새끼가 누칼엽이라 그랬네. 정신나간 새끼들.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미래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막 초식남 생기고 막 비혼주의 뭐 페미 이런 것들 싹 일본은 싹 다 거쳐갔잖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일본을 봐라 그러잖아. 일본이 이미 한번 겪은 일들을 대한민국이 겪는 중이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튼 최근에 일본에 흔하다는 30대 프리터족. 프리터족이 뭐야? 39살. 일정한 직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는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거의 자취를 하고 쌀 농가에서 수확 알바를 하면 쌀을 받을 수 있고 채소는 수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면 그야말로 청경 우독의 세계. 연봉은 100만엔. 하지만 인생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방구석에서 알바도 안 하는 개벽수보단 부모한테 손 안 벌리면 저런 삶이 훨씬 낫다고. 나이 더 들어봐라. 저게 행복인가 후회인가. 인정. 나도 이게 맞다고 본다. 젊었을 때 좆빠지게 일해서 늙어서 병원비로 쓸 것이냐, 젊었을 때 건강관리하면서 늙어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할 것인가. 지금은 젊어서 뭔가 힙스러운 것 같지? 나이 들면 그냥 가난뱅이 병신 늙은이임.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는 그냥 배짱이. 냅둬라. 저런 애들이 일찍 죽어야 남은 사람이 편해진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난 저게 이해가 안 가. 늙어봐라. 뭐 늙으면 취해진다 그러는데.
안 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난 저건 좀 아니라고 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거라면 존중해야 될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뭐 이뤄야 되고 뭐 종족 번식 그 본능을 갖다가 그걸 이제 자아 실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 없지 않아?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삶은 이제 여러 분류로 나뉘어지고 이제는 뭔가 그런 원초적인 것들보다도 우리가 이제 여러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 자신의 행복의 가치를 누군가가 재단할 필요가 없고 또 그들이 뭐 그렇게 추하게 평가하고 뭐라고 하건 일단 내 자신의 행복의 그 가치에 맞춰서 그게 자아실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딱히 불편함이 없고 불만이 없고 어떤 그 뭐 결핍이 없고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나는 적어도 충분히 나는 물론 나라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지. 나는 근데 좀 존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치, 후회해도 본인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겠지. 저러다가 이제 좀 뭔가 근데 나는 일단은 내가 존중해주고 싶은 건 책을 읽는다는 거야. 책을 계속 읽으면서 뭔가 스스로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뭔가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기겠지. 그때 그 책 읽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방구석에서 이제 토크온 하면서 인생 허비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보다야 저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토크온에 비유해서 미안하긴 한데 뭐 딱히 다르게 표현할 게 없네. 90년대 한국 패션 모음. 개간지 시절이야? 힙해? 그러니까 이 패션이 돌고 돈다고도 하는데 그 대한민국 패션 암흑기 때는 진짜 그거는 재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약간 발리에서 생긴 뭐 그거 맞나? 그 막 조인성 그 옛날 그 대한민국 패션 암흑기 때 있잖아. 그거를 내가 실베에서 봤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패션 암흑기 짤 보고 드는 생각임. 이때는 진짜 실드도 안 되고 이게 재평가 될 날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 패션 업계 종사자들이 다 하는 말이. 정말 이때는 패션의 암흑기 짤이야. 이때 DC 서버 왜 이렇게 느리냐? DC 지금 디도스 공격 당하나 보다. 존나 느리다.
지금 나이 30대 후반, 40대가 딱 저때 20대였을 테니, 그럼 30, 40대 사람들이 단체로 미쳐서 저렇게 입고 다녔던 것이었을까? 분석을 해봤지만, that's no no. 그렇지 않다.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디자이너 분들이 현재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럼 저 당시 왜 저런 패션이 나왔던 것일까? 여기서부터가 추측이다. 저 짤들을 보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되게 못 입는다는 생각보다 왜 옷을 파리 패션쇼처럼 입고 다닐까? 이 생각부터 들었다. 쨍한 색감, 믹스매치, 과한 디테일 모두 다 런웨이나 패션쇼에서 보이는 주 특징이다. 송민호도 런웨이에 세우면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간다. 그럼 2000년대 중반에는 왜 저렇게 입었던 걸까? 지금 5, 60대가 패션의 깨달음을 얻어서 훨씬 더 전에 시티보이 패션을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30대 후반, 40대는 암흑 진화를 해서 센스가 저렇게 개떡락을 한 것이었을까? 내 생각에는 바로 소통의 부재다. 저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껏해야 신문이나 TV 정도. 핸드폰이라고 사용되는 것들이 입꼬리니 사람들이 패션 정보를 알리 없었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패션 정보는 이게 유행이라 하더라. 혹은 패션 잡지에서 본게 전부였을 텐데. 지금처럼 SNS가 활발한 시기도 아니었고. 연예인들은 디자이너가 입으란 대로 입었을 거고, 자칭 디자이너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최신 정보인 런웨이나 패션쇼 위주로 입혔던 것이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그쵸? 와, 이건 진짜. 연예인이 이렇게 입고 TV에 나오니 사람들은 저렇게 입는 게 쿨한가 보다, 유행인가 보다 하고 따라 입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연예인이 걸친 아이템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사니까. 제니 삼바만 해도 우르르 따라 사는데, 저때도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이게 컨셉샷이 아니라 수학여행 사진인 거 보면은 분명하다. 맞아. 이때 다들 색종이 옷 입고 다녔어. 그나마 이제 니폰삘이라 그래가지고 그 클릭비 김상혁 님이 그 울프컷 하고 트레이닝복 위아래로 좀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약간 구제가 살짝 붐이 있었지. 인터넷 때문이다, 결국은. 근데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옷잘 입는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야?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 원래 일본을 항상 따라갔었거든. 무슨 일본이야? 우리나라지. 지금 패션 일본지는 우리나라야. K-POP이 저 세계 그저그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K-POP 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에서 존나 핫한데 뭔 소리야? 아직까진 일본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야? 대체? 걔네들 아직도 샤기 컷하고 다니지 않아? 그나마 우리나라 그 드라마 같은 거좀 유행하고 이제 붐 돌면서 머리 스타일 조금씩 바뀌고 있는 편이지. 걔네들은 2, 30년 내내 샤기 컷만 하고 있던 애들이었는데.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그 패션 일본지는 일본이란 얘기지. 패션 강국이야. 코트야,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잘 입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본 애들이 훨씬 더 옷을 잘 입고 훨씬 더 센스 있다라는 거야? 아, 그래? 아, 브랜드만 봐도. 아, 진짜? 넘상가 보네, 일본이. 우리나라 그래도 많이 발전한 줄 알고 얘기했던 건데. 코트야. 우리나라는 우영미,
준지밖에 없는데 해외 패션 자체에 일본 디자이너들이 압도적임. 일본은 넘사야. 슈프림 우리나라 매장 없음. 이걸로 이미 끝났다. 아, 슈프림 우리나라 매장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러면 놔두는 슈프림은 죄다 짭이야, 그러면? 꼼데가르송. 슈프림 전부 일본에 있다고? 아니, 근데 그럼 이렇게, 근데 그 말 들으니까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해당 브랜드가 일본에 자리 잡고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층이 일본에 더 많기 때문에 일본에다가만 매장이 있는 거겠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절대 못 이긴다고? 그래? 나는 아직까지도 막 샥이 커다고 댕기고 약간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그래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나 옷, 그래, 옷 못 입어, 이 씨발라마. 뭐, 어디서 뭐, 뭐, 짱구대디님 보고 뭐, 이렇게 뭐, 무신사 가가지고 옷 좀 입었다고 무릉내나는 씨발람이 뭘, 그래, 나 못 입는다, 어쩔래. 연병을 하네. 아니, 패션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자료 다루면 안 돼? 개새끼들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세대학생 개그우먼 이경실 통매음 고발. 개그우먼 이경실이 컬트쇼 스페셜 DJ를 하던 도중에 이재훈이 게스트로 나오게 됐는데 배우 이재훈님, 이경실님이 가슴과 가슴골에 물을 흘려서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새로운 정수기다 라고 드립을 쳤다고. 이거 인방에서도 쓰기 힘든 그런 드립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했을 때도. 어째 세상을 거꾸로 가시네, 이경실님. 이재훈 가슴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솔직히 페미 때문이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아. 이제는 여자가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은 바로 남녀 대입을 해보면, 딱 바꿔서 대입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도 1도 봐주기 싫은 거야. 이재훈 가슴에 약수 발언한 유명 개그우먼 연대생에게 통매음으로 고발당했다고. 근데 이게 글로 보는 거랑 또 소리로 우리가 듣고 이런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 유튜브에 있을까?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파인 거 보이시죠? 예. 저런 고래는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밑에서 받아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약수예요. 많이 좀 오버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발언, 근데 난 이건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 실수야. 실수고 경솔했어. 오버했어. 경솔하고 오버했고 잘못했어. 근데 이 발언 하나로 이경실이라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좀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시대적인 흐름과 분위기 자체가 아주 안 맞는 행동인 건 사실이야. 드립친 거는 맞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게 또 과몰입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난 그것도 싫더라. 그럼 어쩌라고 코트야? 그 이 잘못에 했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강 못 있는 아줌마한테 깍하고 환호하면서 바람 잡는 것들도 문제야. 너무 천박해 살 말이 없다. 잘 나가는 여자 배우한테 중년은 평소 오빠 가서 놀던 걸 그대로 라디오 나와서 떠들고 있네.
근데 그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들도 이제 이런 거는 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 아유. 그냥 정수가 돼요 몸에서. 아, 정수가 돼. 복젓에서부터 정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받아먹을 그냥 그게 약수야. 한번 해봐요. 근데 옆에서 근데 갑자기 그래도 김태균님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솔직히 그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이 나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쾌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 그치 이재훈님 말고는 좀 어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이경실님 자체가 좀 그 방송계 짬밥도 꽤나 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입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방송계는 방송계 나름대로의 또 그런 어떤 권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 십정색하면서 아이 저기 선배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시대가 이렇고 저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이경실님 난리나지 아마 그 방송계에서 묻힐 걸. 어 저런 것들 이제 실수로 좀 받아들이고 좀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겠지 연예계 쪽에서는. 어 유튜브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거 갖다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잘못되긴 했네요. 어 왜 그러셨대. 아무튼 그래가지고 연대생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대요. 예. 이영실을 기필코 내가 성범죄자로 만들고 고발 후기를 올리겠다. 형님들 개추하십시오. 나는 한다면 하는 또라이입니다. 종합민원실 방문하고 어 근데 통매음이라는 게 근데 당사자가 아닌 고발을 가지고 이게 될 수 있으려나? 남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기사 한두 개 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남자 연예인 인생이 거기서 마감이지. 이프 가정법이 이래서 중요하다. 반대로 생각하니까 개 무섭네. 이거는 근데 그 아 뭐랄까 어 그래 남녀 또 바꿔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넘어갑시다. 네. 아이고 이게 오 곤돌라라 그러나? 어이구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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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날라가 어이구야 난리 났다. 야 곤돌라 그저 뭐 모다가 뭐 고장 났나? 야 이 야. 개빠르네. 재밌겠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어. 2023년 개봉 예정 한국 영화 넷플릭스 킬복순 죽을 때까지 숨길 것 숨기지 못한다면 죽일 것. 어. 포스터가 인상 깊네. 전도연님인가요? 더문 어. 설경구 김희애 도경수 SF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박보영 박서준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어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스릴러. 어 이거 좋다. 이런 거 좋다. 나 이런 아포칼립스 좋아해요. 예 요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짬비 안 나오고 진짜 현실적인 아포칼립스 재밌겠네. 1947 보스턴 어, 광복 후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우승한 첫 국제 스포츠 대회인 1947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실사적으로 바탕으로 제작했다. 다음은 이제 원윈 어, 1승 송강호 박명훈 박정민 박은주 장윤주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성공도 맛본 적 없는 배구 감독이 단 한 번의 1승만 하면 되는 여자 배구단을 만들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 난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묘. 엄청난 돈. 이게 약간 그거래요. 예, 오컬트 영화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제안해서 흉지의 묘를 이장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풍수사. 예, 최민식님. 그와 동행하는 장의사. 예, 이도현님이겠죠? 무당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파묘. 크, 재밌겠다, 이거. 밀수. 대구 최근 근황.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지상철 모노레일 노선. 이거 실제로 보니까 꽤나 볼만 하던데요. 그 모노레일 멋있더라. 뭔가 대구가 이제 발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겁나 입점을 많이 하네. 스타벅스 71개점으로 전국 3위. 역시 광역시다 이건가. 저도 이미 갔다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대구랑은 전혀 딴판이었어. 빌딩도 많고 뭐 사람도 많고 괜찮던데 대구. 여름 생각하면은 좀 빡세긴 한데. 아니 서울 미만잡이지. 그럼 서울보다 더 대단한 곳이 어딨어. 가장 그 대한민국에서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약체가 그죠 서울인데 절대 못 이기지. 코트야. 세곡동 비즈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컬트는 뭐든 영화 얘기만 하면 서울대 평론가도 안 보인 구두 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메이플 캐릭터 문신이야? 귀엽네. 완전 영화인데요. MZ인데요. 전체 글로 한번 볼까요 이제? 너무 인기글 위주로 봤으니까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DC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터넷이 문제 같은데? 너 뭐 하냐 랄프야? 아니요.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터넷이 이상하냐. 물의 도시 베네치아. 가뭄이 일어서 곤돌라 영업 중단. 야 이거 베네치아 근황이라고 하는데. 헐. 뭔 일이래? 물에 잠기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할 땐 언제고 걱정할 땐 언제고. 이번에 겨울에 눈 비도 안 왔을 뿐더러 썰물 현상까지 이어져서 최악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야 이러면 냄새 날 텐데. 아이고야. 야 미쳤다. 갤럭시 23 울트라 100배 줌. 이거 근데 진짜 올라올 때마다 항상 바이럴 당하네. 미쳤다. 100배 줌은 진짜 혁신 아니야? 근데 이번에 또 반전이 뭐냐면은 긱벤치가 올라왔습니다. 긱벤치 6. 갓벤치 6 등장. 이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벤치 그런 뭐 결과 같은 게 나오는 그런 곳인가 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테스트 항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 자 이걸로만 보면 모르겠죠. 결과는 뭐냐? 예.
요게 이제 그 아이폰 14 프로 맥스인데요. 벤치 점수입니다. 예. 점수만 보시면 돼요. 위에, 밑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13. 요게 지금 점수 가장 낮은 게 지금 갤럭시고요. 요게 이제 그 화웨이라 그래요. 화웨이. 예.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예, 갤럭시가. 아이폰이 가장 점수가 높죠. 아이폰 14 프로 맥스. 요약글은 뭐냐면요, 원래 CPU라는 거는 차례대로 일을 처리했는데 스스로 여러가지 일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는 비순차 기능이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 그런 비순차 성능은 애플 실리콘이 매우 앞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벤치마크는 전통적인 순차적 테스트를 통해 점수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HB 과소평가 받아왔는데, 이번 긱벤치6는 이런 걸 싹 다 반영을 했어요. 좀 더 다양하게 갈국에 그 갈궜는데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로 인해 아이폰 안드로이드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다. 결론은 뭐냐?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가장 우세하다.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이 이제 화웨이, 그 다음이 이제 갤럭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점차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의미 없다. 폰으로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폰 게임 중 아니면 솔직히 성능 차 크게 못 느끼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뭔가 좀 성능의 어떤 차이 우열을 가리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폰 게임을 겁나게 하지 않는 이상.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치값만 보고 가장 뭐 우수하다 그래도 결국 하는 거는 유튜브, 넷플릭스, 뭐 카톡 그 정도겠지 뭐.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틱톡하고 그 정도죠. 예. 뭐 야동 보고. 예. 야동이요? 많이 보세요. 예. 아, 커피 믹스 이렇게 저을 때 그 비닐 부분이 폴리에틸렌인가 하는 그 발암물질 뭐 이런 건가 봐요. 이게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맛있었구나. 폴리에틸렌이 들어가야 맛있는 건데. 아, 그래요.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에.